네, 안녕하세요. 저는 아이즈에서 베이스를 맡고 있는 막내 준영입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저는 아이즈에서 드럼을 맡고 있는 오수입니다. 안녕하세요. 아이즈에서 보컬을 맡고 있는 지훈입니다. 안녕하세요. 아이즈에서 리더와 기타를 맡고 있는 현준입니다. 잘 부탁드리겠습니다. 일단 뮤직비디오를 이제 보셨어요. 네, 기자분들이 보셨고 또 라이브 무대까지 직접 봤단 말이죠. 할 얘기가 좀 많이 생긴 것 같은데 하나씩 그 궁금증을 해결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년 만에 컴백이기 때문에 첫 싱글 앨범인 만큼 앨범에 대한 소개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. 그리고 자랑도 마음껏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이번 저희 싱글 1집 리아이즈는요, 리아이즈가 이제 아이즈가 이제 새로 태어난다는 약간 그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. 그리고 그 전까지는 뭔가 비주얼과 퍼포먼스 위주의 약간 밴드였다고 한다면 이제는 완전히 성장을 해서 정통 밴드, 뭔가 20대 열정을 가지고 있는 밴드입니다. 자, 그러면 정통 밴드의 또 길을 가는 거예요. 아이즈의 정통 밴드로서의 이 모습을 보셨기 때문에 폭발하는 모습을 좀 보여준 것 같아요. 첫 번째 이제 무대에서는 이따가 보여줄 안녕의 무대에서는 좀 어떤 모습을 좀 보여주는지 살짝만 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? 살짝만. 네, 안녕이라는 곡은 또 굉장히 에덴과 곡 성향이 되게 반대스러운 곡인데요. 또 그 안에서 저희의 절제미를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. 아, 거기서 또 절제한 미. 네. 아, 고맙습니다. 일단은 그 모습도 일단 보고 저희가 마음껏 느끼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 들려주셨던 이제 타이틀곡 에덴은 뮤직비디오를 저희가 같이 봤다 보니까 뮤직비디오의 컨셉이 좀 느낌이 좀 다른 것 같아요. 컨셉 얘기도 좀 부탁드릴까요? 네, 이번 저희가 그 뮤직비디오를 촬영한 곳은 일단 미술 전시관에서 촬영을 했고요. 그리고 컨셉은 되게 전에 앨범보다 더 강력한 느낌을 줬습니다. 그래서 좀 몽환적인 느낌도 좀 있는 것 같고요. 네. 네. 맞아요. 제가 잘 본 거예요. 되게 정확하게 보신 것 같아요. 그리고 또 이번에 이상한 감독님과 작업도 하셨잖아요. 그 이야기도 좀 같이 들려주세요. 네, 저희가 이상한 감독님이랑 함께 촬영을 했는데요. 정말 저희가 초면인데도 불구하고 되게 저희한테 친근하게 잘 대해주시고 저희가 긴 시간 동안 촬영을 하는데 정말 지루하지 않도록 되게 텐션이 떨어지지 않도록 에너지를 되게 많이 주실 만큼 또 새벽까지도 텐션이 정말 완벽하게 높으신 분이어서 너무 좋았습니다. 텐션을 유지하는 건 상당히 좋은 거니까. 네. 예. 특히나 또 가수분들의 텐션이 올라갈 수 있도록 계속 유지가 될 수 있도록 감독님께서 많이 좀 도움을 주셨군요. 네, 엄청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. 아, 고맙습니다. 뮤직뿐만 아니라 타이틀곡 에덴 이야기를 좀 같이 진행을 하도록 할 텐데 에덴 곡은 조금 더 이제 자세히 좀 설명해 주신다면 어떤 곡일까요? 저희 첫 번째 싱글 앨범 타이틀곡 에덴은 일단 장르는 얼터네이티브 락이고요. 또 뭔가 에덴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다시피 낙원, 기쁨, 천국 이런 느낌을 주는 곡이어가지고 또 사회에 지친 여러분들에게 희망을 불어넣어드리고 에너지도 채워넣어드릴 수 있는 그런 곡이라고 생각합니다. 희망과 에너지를 불어넣는 이 요즘 같은 시대에 좀 필요한 노래가 아닐까 생각이 좀 드는데 젊은 이제 20대 청년들이 같이 또는 20대 젊은이들이 같이 좀 많이 좀 부르고 들었으면 좋겠네요. 이번 싱글 앨범 1년 만에 나왔기 때문에 수록곡에 대한 기대가 큰